제가 아주 어렸을 때 입양을 가서 친부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그런데 며칠 전 친어머니의 언니분께서 저한테 유고를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왜 자식으로서의 책임은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는 안 해도 돼. 떠다 넘기는 거야. 하지 마.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도 굉장히 억장 무너지네요. 자, 박다현. 2002년 9월 8일. 23살 말띠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근 들어 고민인 일이 있어 사연 보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입양을 가서 친부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고, 친부모에 대해 아는 거라곤 이름 석자와 사진으로 본 얼굴, 이게 끝입니다. 좀 마음 아프네요. 연락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친어머니의 언니분께서, 이모가 되는 거죠, 저에게 전화를 하시더니 네 친엄마가 최근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과 화장은 우리가 했으니 네 친엄마의 유골은 자식인 네가 수습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네 친아빠도 찬성했다면서 저한테 유골을 보내주겠다고 하더군요. 황당하셨겠네, 진짜로. 일단은 고민해 보겠다 하고 전화를 끊긴 했는데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부모로서의 책임은 하지 않으면서 왜 자식으로서의 책임은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솔직히 친부모에 대한 원망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갓 사회 초년생이라 가진 돈이 별로 없어서 납골당이나 수목장 같은 곳에 묻지는 못하겠고요.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것도 비싸거든요. 그냥 아무데나 뿌려버리자니 그것도 마음이 썩 편치 않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 따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선생님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다현 씨, 입양을 보낸다는 거는 친모와 친부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포기해야지만이 입양이 돼요. 그러니까 당신이 자식으로서 친모에 대한 걸 책임질 의무는 정확히 없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와서 철론을 저버리지 못한다고 해서 네 책임져라. 그전에는 연락 한번 없다가 어찌 이렇게 또 알고, 입양된 걸 알고 이 여기 연락을 왔다는 거죠. 나는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해도 돼. 떠다 넘기는 거야. 하지 마. 난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 열받고, 이건 말도 안 돼. 이제 와서 무슨 자식 된 도리. 그럼 부모 된 도리를 하든가. 그럼 얘는 23살에 나가서 벌어봐야 지가 얼마나 벌겠어.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어쨌든 나 애를 못 키우겠다고 버려놓고 뭐 이제 와서 부모 행세를 해요. 어디서 감히. 아우, 나 진짜 속 터져 죽겠네. 씨알도 안 먹게 하지 마. 안 돼. 그리고 어차피 말띠 올해, 다현 씨, 당신 대운이야. 그리고 말띠에서 역마가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출행, 돈을 벌러 나가고, 아니면 사는 곳을 옮기든 직장을 지방으로 내려가든, 그리고 월드 카드처럼 자기는 월드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해외에서 활동도 가능한 그런 갑진년이야. 네 꿈을 펼쳐. 신의 신줄이 있어서 신간물이 있다고 해도
그거를 예체능 손끝의 재주, 내 예술적인 부분으로 풀려서 이 다음에는 재물복, 식복이 되게 뛰어난 사주니까 9월생이 그거를 믿고 네 갈 길을 가. 내가 나를 버려서 사진 한 장 뚝 주고 엄마 아버지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죽었으니까 그러면 아파서 암 진단 받을 때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내가 버린 딸, 내가 버린 애 얼굴 한번 보자는 거는 왜 안 했대? 그래 안 그래? 시체는 걷어주고 유골은 걷어줘야 되는데 내가 죽을 때 돼서 걔를 직접 봐서 사실은 내가 어떠어떠한 말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너를 못 키웠지만 내가 죽기 전에 네 얼굴 한번 보자 이게 맞는 거잖아. 다 죽고 나서 장례 다 치렀으니까 유골은 니네가 알아서 정리하래.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자식을 버린다는 거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거나 매한가지잖아. 친아빠도 한 번은 연락 와서 찾아보든가. 20살 넘었으니까 여태까지 뭐 연락 없다가 이제 와서 무슨 개소리야. 다현아 그런 거 하지 말고 어차피 너는 조상도 바뀌고 성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었지만 실질적인 내 조상은 왕래를 하는 건 맞아. 그리고 지금 진상문을 타고 있잖아. 엄마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상문에 대한 부분도 있듯이 내 운명이 내 부모가 둘이어야 돼서 친부모 양부모가 있다 그래도 극복하면 돼. 더 보란듯이 열심히 살아. 더 멋지게 살고 내 손끝에 재주로 먹고 사니까 악착같이 해. 사랑하는 꽃님들, 우리 다현이를 위한 마음의 기도, 응원 댓글로 좀 남겨줘. 있지? 고아든 내가 어디에 입양이 됐든 모든 거는 전생에 업도 있지만 극복도 가능하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엄마와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이미 끝난 관계니까 굳이 다시 이어서 불행을 자초하지 마. 무슨 얘기인지 알지? 역마가 들었으니까 출행, 나가서 발품을 팔아야 너는 돈이 들어오는 갑진년이니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해야 돼, 반드시. 알았지? Just do it. 자, 사랑하는 꽃님들, 오늘도 흥분했습니다. 자, 릴렉스 하면서 갑진년에 서로의 가족의 애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좋은 한 해 복록에 가득하도록 우리 성실하게 노력해 봅시다. 사랑합니다.